지금 여기 수능 다 합하면 13번 맞네요 그럼? 와 13주야 지금 여러분 레전드야 네. 레전드랑 함께하고 있는 거야 지금. 3번은 정답이 4야 왜?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인정? 아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해 3번 정답 1이? 아 미안합니다 야 3번 정답 1이냐? 아 미안합니다 저 이후부터 같이 해요 무조건 수학하고 같이 아 오케이 오케이 스냅 스냅 다들 어디서 왔어요? 학원에서 왔습니다 아 진짜 학원 하다가 오늘 휴강도 그러니까, 했습니다 전 집에서 수업하고 왔습니다 아 온라인 수업 방금 현우진이 한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꾸서 현우진 뭐 좋은 칭찬이죠 와 우리 전국 2타 현우진 쌤한테 비교가 되는 거 자체만 자체 지금 어떤 그 또 온라인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CO이자 약간 소속 약간 좀 스링스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피네이션에 소속돼 있지만 그쵸, 그쵸. 약간 또 IMJ의 위험으로 이끄는 돈가스 좋아하고 똑같네 아 수학계 스링스다? 아 그쵸 스윙수래 스윙수 쌍우쌤 작년 나영 92점 받은 반수생인데 6평 14, 21, 22번만 틀렸습니다 21번 틀리면 안 되는데? 방금 나영이라고 했네요 근데? 네 나영 작년 나영 잘했는데 엄청 잘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나영 만점이 나영을 만점 받는 게 지금 통합형 수능 1등급 컷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영 1등급 컷이면은 지금 통합형 기준으로 3등급이에요 사실 그 정도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영의 92였는데 지금 3문제 틀렸다? 이건 진짜 잘하는 거죠 만점 수준인 거니까 사실 작년으로 치면 자신감 가져도 된다 네 국어 같은 경우는 흔들린 애들이 좀 많았나? 이번에? 수학이든 국어든 전반적으로 최상위권들은 안정적인데 중상위권 라인들이 많이 흔들리는? 많이 흔들리는 준비가 약간 좀 애매하게 돼 있는 친구들이 1등급 그래도 막 턱걸이 있었다가 이상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국어 수학이 지금 수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짬짬 하셔도다 땅쌤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본인 비트코인을 만들어낸다라는 지금 얘기가 보고 있어요 땅코인 억대 재벌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근데 잘 벌고 있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근데 수학이 전체 교육시장의 80이 대입시장이라서 그 안에서 대입시장 중에 수학이 반 이상이라서 그쵸 우리 쌤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설대 자주 네, 안 오시는 네. 건가 준독서 씨가 서울대 매출을 했어요 아 서울대 경영학과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지금 서울대라고 자랑한 거예요 아니 근데 금방 지게 스샷 지원을 안 했어 한마디에 아 진짜? 잘했어요 수야 박 대표 보고 있는데 박 대표가 보고 있다고? 농담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스샷 애들이 서로 잘 못 만나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아 스샷 불화설? 아니 이게 아니고 우리 때는 그러니까 라떼는 아! 라떼는 아 라떼는 라떼 이제 이렇게 촬영 끝나면은 맨날 이제 뒷풀이 가고 막 이렇게 놀고 술 먹고 그랬는데 아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고2 국어 문법만 다 틀렸는데 엄매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고2면 엄매해도 되는데?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범위 들어가면 공부해두는 게 낫고 엄매가 내신 통째로 들어간 학교 많아서 어차피 고2면 준비하는 겸으로 하는 것도 좋고 엄매가 뭐 지금 기조만 유지되면 표준 점수가 높거든 그러니까 이제 중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 하면 엄매 선택이 좀 더 나을 수 있고 확실히 시간 단축이 좀 된다 엄매 올리 기아 올리 짜란데 엄매 올리 기아 올리 훌리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아하세요 기아 썸네일 한번 칠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썸네일 나왔고요 아, 오늘 방송 여러분들 입시 최초로 역사 최초로 훌리건 강사들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익명의 댓글 알바부대 강사들 강사들 이렇게 근데 기아는 진짜 안 한다던데 진짜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근데 상위권들 다 미적까지 안 해요? 네 상위권이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다 못 맞는데 자꾸 미적으로 한대 지금 6평으로 좀 단정할 순 없지만 이제 약대도 한 1700, 1500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전쟁이에요 그렇죠 상위권은 이과 쪽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이과에서 문과 쪽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게 나는 너무 심해질 것 같은 게 경영을 이과 애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거의 두 급 간에 3급 간 정도는 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하고 연대면은 서성한? 중경애 씨? 이과 시험을 본 친구들이 압도할 수 있다 이과 애들 좀 최상위권 말고 진짜 좀 상위권 애들 연고대 그쯤 되면은 저는 제2외국어를 보라고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제2외가 이번에 서울대만 봐요 근데 서울대 문과를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돼가지고 그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윤두영 쌤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DM으로 저도 비슷한 거 하고 있었는데 괜찮냐고 했는데 그냥 상관없다고 되게 진짜? 하시더라고요 와 조만간 영상 올라갈 예정 따로 오 그래서 근데 문제가 이과가 문과 하긴 쉬운데 문과는 이과를 못 가는 못 게 못 가지 불가능하지 나는 너무 이제 이게 큰일 났다 그쵸. 문과 완전 비상이다 수학의 중요도가 훨씬 높아졌고 그냥 수학을 잘해야지 좋은 데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 같아 그치 그치 여러분들 국어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수학보다. 왜냐면 어, 죄송한데 국어 훌림원이에요. 야 훌림을 그냥 과목. 야 나는 국쿨이었어. 국쿨 국어 제일 중요한 이유. 이과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사위권들이 수학은 다 잘해요. 네? 이과 친구들은 그럼 이제 국어에서 점수가 많이 갈리거든요. 결국에는 이과여도 국어가 당락을 좌우한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뭐 반박 안 할게요. 수학 중요한 거 다 아니까 사람들. 그냥 강의 홍보해요. 뭐 인스타 알려줘요? 인스타에 e.dyong. 근데 그때 미미미누가 나 보고 실물이 좋았다 했잖아. 제가요? 와, 뭔 소리야! 와, 말도 안 돼! 어? 실물이 더 낫다? 이랬잖아. 방송에서? 아니, 그냥 딱 처음에 만났을 때. 아이, 이건 처음에 만났으니까. 그때 취했어. 나 술했어, 나 술. 아, 오케이. 취해 보인 얼굴이긴 하다. 나 술했어. 네, 나 술했어요. 어, 민영쌤이다. 아, 진짜? 여행 갔더라고. 아니, 저기, 저기. 아. 인스타.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 왜 자꾸. 우와. 야, 물타기 너무 심해. 아, 그 삼수 과정을 또 궁금해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수능 다 합하면 13번 봤네요, 그럼? 아, 근데 도합 13수야, 지금 여러분. 레전드야. 네. 레전드랑 함께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원래 최악부터 엄청 잘했다 들었어. 아니, 완전 쓰레기였지. 대학 때 쓰레기였어요? 어, 쓰레기였어. 대원이고. 대원이 버린 자식. 내신 8등급. 한 학년 선배인데 다른 과면 잘 모르지. 모르지, 누군지. 아, 어... 아니, 나 봐. 남자친? 아, 왜 그래요? 아니 뭐 뭐만 한다 그쪽이 아니야. 아니 전자일 수 있어요. 오렌지 신인 후보인데 인파탈 새내기인데요. 갑자기 대학 오고 나서 스카이 가고 싶다는 꿈이 생겨 반수하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좀 답변해도 될까요? 오. 제가 일단 고3 때 수학이 전 6등급이었어요. 6등급 재수하면서 1등급 올리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 홍보를 하니까 저런 친구들이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이 나한테 되게 많이 상담을 해. 저런 상담 되게 많이 하는데 어 솔직히 100명이 하면은 한 명도 못해요. 1000명이 해야지 한두 명인데 기적 같은 사람이 별로 없지. 근데 모두가 시작할 때는 말로는 진짜 열심히 하겠다 나는 막 뭐 다 버리고 뭐 한다 맞아. 저거 한다 어, 하는데 어.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어 사실. 근데 이런 말을 진짜 해주고 싶어요. 해도 돼요? 할 수 있어. 본인 선택이야. 근데 잘 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대치동에서 막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이미 상위권을 하고 있는데 어. 사실 걔네를 이겨야 된단 말이야. 스카이를 가려면. 그렇지, 그렇지. 걔네가 그 한 7, 8년 동안 할 그 공부를 자기는 1년만에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고. 불가능에 거의 가깝다고. 근데 저는 사실 따무쌤보다는 조금 더 환상이나 이상을 좀 더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늦게 목표가 생겼더라도 그러니까 남들보다 늦었더라도 어떻게든지 해서 그걸 이뤄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많이 봐주신 이유가 그건데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목표를 낮추는 것보다는 네. 좀 더 도전하는 네, 이거는 네. 사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다르게 접근될 수 있는 주제여가지고 그러니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해요. 어. 저도 그러니까 저도 하면 시켜주죠. 근데 그 전에 너무 이 조동아리 공부러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특히 온라인에서 조금만 해도 될 것처럼 말하는 애들이 이제 괘씸한 거죠. 그쵸. 어. 네. 엄청난 말하는, 네. 보통이 필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어, 그렇죠. 근데 진짜 저는 올 6등급짜리 친구 1년 만에 연대에 갔거든요. 어, 거기 잘하게? 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맨날 학원에 와서 자습실 있었는데 어. 자습실에서 12시까지 그땐 코로나 아니었으니까 계속 공부를 하고 갔어요. 어. 그러니까 그냥 정말 변한 모습을 너무 보여줬고 그런 애들은 진짜 어떻게든 해주고 싶지 사실 진짜로. 그러면 되더라고요. 아, 제가 분위기 좀 반전을 해보자면 너무 맹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아, 왜냐면 뭔가 메가가 어. 더 좋아요, 저는. 어, 일단 강민철 쌤 팬이고요. 하지만 그 본인을 언급한 선생님도 김승희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문제죠. 그게 이제 저를 힘들겠는데 아, 저도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김승희 쌤께서 저를 좋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내가 섣불리 강민철 쌤을 이렇게 따른다고 얘기를 해도 될까? 사랑에 빠졌어요? 아니 진짜 네가 소개팅이네! 아니 뭐야? 나 내가 소개팅이 아니라 네가 소개팅인데라는데 나 근데 그거 생각해봤다. 머니 게임 그 미미누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요. 내가 머니 게임을 나가라고? 아니 열어보라고. 오수 게임 탈락하면 오수야. 나 지금 딱 오수야. 해야 돼. 교재는 물과의 100배야. 물과의 100배 이게 우리 뺏은 하나만 들을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누가 어떤 강의 샀는지 보이지 않아. 어. 대가 패스 4,600만 원이야. 메가머니네. 아.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네.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묻혀라고요. 무슨 내용이에요? 묻혀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내용인지. 아니 잠 못 잤어 지금. 아, 13일 연속 방송했어. 야 진짜 정말야. 그 무슨 책이냐면요. 저의 수험생 시절의 모든 얘기를 담았고 외고를 나왔을 때 그 시절부터 고려대학교 이제 자퇴하고 아 고려대학교 왔었어? 그걸 몰랐어요?
근데 왜 알았지? 근데 왜 알았지? 총장이야 내가? 근데 정신대기 아니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왜 알아야 되나요? 양양펀치를 맞네. 공부 습관이나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 야 이거 잘 팔리겠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다 못 다뤄가지고 영상으로 찍기 한계가 있어서 슈퍼 중에 어메이징 캐리 키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드랍탑이란 노래가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외제차 외제차 뚜껑이 열려네 외제차 쳐다봐 쳐다봐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 정확하게 AABA 구조야. 저때 광고였죠? 네. 무슨 광고요? 시작한 거예요? 폭스바겐이에요? 아니요 교재 광고요. 아 교재? 아 왜 이렇게 부끄럽냐? 아 어때요 교수법? 충격적이지 뭘 물어? 그러니까 저거의 의도가 뭔데? AAP 구조요. 아... AAP 잘 맞추죠? 잘 맞춘다. 3번은 정답이 4야. 왜? 이거 왜 4냐? 자 2,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정? 아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해. 3번 정답 1이 아 미안합니다. 야 3번 정답 1이냐? 아 미안합니다. 저 이후부터 같이 해요. 아 저게 저거였구나. 저 피드 아 저게... 3번을 중요해. 같이 해요. 그래서 무조건 수학하고 같이 해요. 아 합니다. 오케이 난 다 말 자신 없거든. 저 조심해야지 저거. 무조건 같이 해요 저 뒤로. 근데 그럴 때 진짜 당황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틀린 답을 열심히 설명해줘. 맞아요 아 여러분들 일단은 아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씩 하시죠. 메가스터디에서 네. 뵙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아 다들 6평 고느라 고생했고 이제 한 며칠 놀았잖아요. 그만 놀고 이제 다시 공부하는 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삐빠. 삐빠.